친구들이 준 용돈 30만 원으로 도쿄에서 문구 쇼핑하기. 저한테는 고등학교 절친 친구들이 있어요. 생일 때마다 각자 선물을 챙겨주는데요. 이번 제 생일 때 곧 가는 일본 여행 쇼핑 자금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환산 원이 31,000엔이 되었어요. 30만 원으로 도쿄에서 어떤 것들을 살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일본에 가면 거의 문구류만 구경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쇼핑 품목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주쿠 킹덤노트, 신주쿠 메인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펜샵이에요. 신품 중고 만년필이 가득해요. 그리고 일본의 펜샵에는 그 펜샵에서만 구할 수 있는 점포 한정 잉크들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킹덤노트는 그 한정 잉크의 수가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이만큼이 다 킹덤노트에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신주쿠의 새벽을 담아낸 잉크, 이걸 두 개 사고 귀여운 개구리가 그려져 있는 양서류 시리즈 잉크 하나를 샀습니다. 또 이탈리아 가죽 브랜드 1 부세토에서 나온 이구 팬케이스, 킹덤노트 한정 컬러인 터쿠아이즈 색을 샀어요. 너무 예쁘죠? 다음으로는 긴자의 앙코라를 갔습니다. 세일러의 오프라인 샵인데요.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 할 수 있는 여러 이벤트들이 가득해요. 코로나 이후로 생긴 샵이어서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완전 신났습니다. 여기서 사실 제일 사고 싶었던 건 비 오는 날에만 판매하는 빗소리 잉크였어요. 아쉽게도 여행 내내 날씨가 봄 같고 너무 좋은 바람에 빗소리 잉크는 사지 못했지만 앙코라 한정 글래스펜을 구경했습니다. 숏타입은 육각형, 롱타입은 삼각형이고요. 펭귄이 달려있는 글래스펜처럼 다른 귀여운 것도 진짜 많았어요. 제가 머리 바꿔보고 있으니까 직접 써봐도 된다고 하셨어요. 손에 쥐니까 반짝반짝 더 예뻐서 이거랑 시필에 사용한 탄생 월 잉크 중 3월을 구매했어요. 친구 찬스로 마지막 들른 팬샵은 긴자의 이토야입니다. 문구류 취미가 특별히 있지 않아도 긴자에 가면 이토야를 많이들 둘러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만년필이 아닌 일반 문구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만년필용을 샀죠. 일단 1층에서 일본의 생선들을 테마로 해서 만든 이토야 한정 노트를 몇 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이토야에서 잉크잉크잉크라는 거의 전세계의 잉크가 한자리에 모인 시필 행사가 있었어요. 아직까지 판매하는 잉크들도 있어서 두어 개 집어왔습니다. 하나는 K이토야 입구의 아이비 색깔을 딴 긴자 가든 그린 잉크, 그리고 여기서 처음 알게 된 카쿠사의 잉크도 하나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총 29,996엔을 썼는데요. 마지막으로 나리타 공항 면세점에서 친구들 선물을 샀어요. 30만 원 쇼핑 끝!